영수증도 주세요. 네. 네, 안녕히 계세요. 네, 또 올게요. 지금까지 이런 캐릭터는 없었다. 안녕하세요. 수면바지 입고 다니는 이동. 오늘은 제가 지하 상가를 방문했는데요. 저번에 그 댓글에 수면바지 얘기가 정말 정말 많아가지고 제가 질렀습니다. 지를 겁니다. 수면바지 구경 렛츠 고. 더위 행복한 쇼핑 타임.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방. 진짜 제일 좋아요. 저 여기서 한 50개는 산 것 같아요. 수면 용품. 저기가 수면바지 파는 곳. 진짜 수면바지 파는 곳이 진짜 딱 두 곳밖에 없거든요. 사장님 안녕하세요. 언니 무슨 색깔을 살까요? 언니 빨리 그 정해주세요. 저건 연두색이 있잖아. 네. 저 핑크색이 있고 민트색이 있거든요. 보라랑 아니면 보라색. 콜. 오케이. 귀엽다. 남색도 마음에 들어요. 약간 조금 하얀색이나 남색 중에서 골라주세요. 하얀색? 좀 더 봐요. 나쁘지 않아. 예뻐. 노란색이나 진짜 레알로 노란색이나 하얀색이나 남색. 선생님 골라주세요. 노란색이나 하얀색이나 남색이요. 노란색, 하얀색, 남색. 남색? 예. 3개? 네. 하나 골라주세요. 어때요? 귀엽다. 저 중에 답 정도 해가지고 노란색이랑 남색 중에서 하나 골라주세요. 이게 잘 어울린다. 이거요? 이걸로 할까요? 오케이 콜. 하나 주세요. 질렀어요. 만원입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네. 영수증도 주세요. 네. 네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죄송해요. 몹쓸. 감사합니다. 네 안녕히 계세요. 네 또 올게요. 수면바지 사랑해요. 안녕히 계세요. 감사합니다. 많이 파세요. 질렀어요. 수면용품. 남색. 시청자분들이 튀는 거를 싫어하는 것 같아서 남색을 골라버렸지 뭐예요. 이렇게 시청자분 색깔 생각하는 몇 없어요. 제가 지하철 지하 상가의 특징들을 말해드릴게요. 일단은 이니스프리 뭐 이런데 화장품 가게가 있고요. 여기는 이름들이 정말 이상해요. 그래서 그냥 특징을 말해야 돼요. 저기 그 꽃집 옆에 있는 그 뭐 옷가게 알아? 아 거기 이름이 뭐냐? 몰라. 직장에서 봤을 때 이런 지하상 분위기랑 이런 거 어때요? 분위기가 좋아요 진짜로. 일단은 사람들이 안 훔치는 분위기가 너무 좋고요. 오목조목한 그런 분위기? 그런 게 좋고 약간 그냥 있으면 약간 마음이 약간 편안하지만 지하철 거기 근처에 들어가는 순간 약간 긴장돼요. 맞다 나 뭐 하려 했는데 뭐였지? 이러면서 제가 약간 정신이 없어가지고 약간 지금 단계 좀 땡기거든요. 약간 정신이 없어가지고 수면바지 놓고 나오는데 이모가 챙겨주셨거든요. 그런 문화도 되게 약간 좋은 것 같아요. 좀 챙겨주는 문화. 미국에는 결제를 하고 가잖아요. 아싸 개꿀 용돈 올랐다 이래요. 진짜로. 진짜 여기 지하 상가에는 없는 거 빼고 다 있어요. 그 제가 도수치료 하리원에서 너무 고맙게도 제 핸드폰 놓고 가셨는데 챙기라고 한 사람들이 되게 많았거든요. 감사합니다. 제가 좀 근본해가지고 그런 거를 신경을 안 쓰거든요. 제 물건들은. 감사합니다. 야 김자은. 빨리 가. 촬영해야 돼. 왜요? 찐. 목도리 보러 가야죠. 지하상가에, 안녕하세요. 네. 지하상가에 카페가 정말 많아요. 오세요. 아주 그 뭐 선택장에 오시겠지만 그냥 오세요. 네, 지하상가 뭐 안 오신 분들 없잖아요, 솔직히. 수면용품 탐나잖아. 수면용품 탐나잖아. 매도 이제는 수면양말 탐내냐? 귀엽지 않아요? 와, 슬레 내 스타일. 이거에다 교복 치마. 와, 슬레 레전드. 괜찮은데? 개 귀엽다. 내 스타일이야. 이거 합시다. 나 이거 입고 다닐래요. 이거 얼마인지 아세요? 6,900원이에요. 잘 썼습니다. 아싸. 제가 오늘은 지하 상가에 쇼핑을 한번 해보러 왔는데요. 득템 질렀어요. 생전 처음 오는 그 느낌을 생생하게 담으면은 일단은 신기했어요. 놀랬고요. 여기 오세요. 그냥 뭐 할 말 한 오세요. 다음에는 상고 입고 올게요. 저랑 같이 쇼핑을 즐기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, 그리고 DM까지 바이바이.